안녕하세요. 네, 우리 외모 친구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릴 텐데,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 예배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또 함께 감사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대표로 이용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년부 예배가 현장 예배로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속히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하며 불안감 없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달려가요. 네. 다시 한번요. 달려가요. 네, 어디로 달려가는지 한번 우리 바울의 또 이야기를 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별 설교란 여러분은 고별 설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먼 곳으로 떠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고별 설교라고 해요. 성경에는 모세 또 사무엘 등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이 고별 설교를 했었어요. 자,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왜 했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바울이 뭘 들고 있나 봐요. 네, 많은 교회가 주신 연보를 들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교회,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모았던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가 3년 동안 머물며 가르쳤던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그곳을 지나쳐 가기로 했어요. 네. 그 대신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났고, 바울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고별 설교를 했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복음 사역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고난과 옥에 갇히는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평생 동안 자신이 달려갈 길이며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리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바울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했던 이유는 로마와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디죠? 네, 서바나, 스페인 서바나에 복음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바울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자 했었던 거예요. 이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양떼인 성도들과 교회를 돌볼 것을 부탁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게 되면 다시는 자신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최종 이별을 고했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배웅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겠죠.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걸어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요.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헛된 것을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속에서 더 가까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가 멈출 듯 멈추지 않고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이웃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매일의 일상을 담대히 걸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